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바늘로 예쁜 폰 케이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사용한 이 남자친구 거를 만드는 이 케이스를 만든 실은 그레이스라는 코팅된 면사예요. 이거는 그레이스라는 실이고 이거는 데이트라는 실이에요. 두께가 비슷한데 그레이스가 좀 더 얇아요. 여러분들이 폰 케이스를 만드실 때는 되도록이면 코팅된 면사를 이용해 주시면 좀 이렇게 손때나 이런 거 보풀에 조금 강하니까 되도록이면 코팅된 면사를 이용을 해주시고요. 코마면 18합을 빨강색을 조금 아주 약간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실 폰 케이스가 필요한데요. 아까 보여드린 이 케이스는 하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젤리 케이스예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S9 플러스를 사서 거기에 들어있는 젤리 케이스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슬뜨기를 약 23개 정도 잡아주었는데요. 이 아이폰 8 플러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 실로 27코로 시작을 해주었어요. 근데 얘가 실이 조금 더 가늘기 때문에 코스가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자, 23코를 잡고서 한번 대볼게요. 사슬뜨기 뜬 거를 케이스에 대봤을 때 케이스를 조금 벗어나는 게 이뻐요. 맨 위에 이렇게 한 2코 정도 벗어나게끔. 저는 좀 더 해볼게요. 24코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2코 정도 바깥으로 나오게끔 저는 만들었어요. 이제 이걸 뜯어보면은 조금 폭이 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코수를 맞춰놓고선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그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짧은뜨기 기초 영상 할 때 기둥코 세워서 올라가는 거 다 제가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한 코 한 코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한 코 한 코 짧은뜨기를 끝까지 한 코에 한 번씩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마지막 코까지 해주시고, 원래 이렇게 조금 뽀들뽀들해져요. 이거는 뜨는 힘이 강할수록 이렇게 뽀들뽀들 꼬이는데요. 저는 좀 짱짱하게 뜨기 때문에 많이 꼬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기초 기법 했던 건 똑같아요. 기둥코 하나 세우고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죠. 해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실이 얇고 작아서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짜! 잘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 다음 공간, 여 공간이죠. 여기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 주시고요. 이때 가끔씩 짧은뜨기가 사다리꼴이 되어 점점 늘어나요, 점점 줄어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살짝콩한 미세먼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 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잡은 사슬뜨기 개수 있죠? 짧은뜨기를 할 때마다 이 사슬뜨기의 개수만큼 짧은뜨기가 떠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면서 맨 처음에 잡았던 사슬뜨기 개수만큼만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코스의 변형이나 모양의 틀어짐이 없이 예쁘게 만드실 수 있겠죠? 이제 짧은뜨기를 열심히 떠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반복이에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케이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케이스 여기서부터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고요. 쭈르륵 뜨는데 어디까지 뜨느냐? 이 카메라 홈 있는 아래까지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쭈르륵 반복하시면서 여러분들 폰 기종에 맞는 케이스에 맞춰서 직접 대보면서 여러분들 힘과 또 사용하시는 실, 바늘 거기 맞춰서 여러분들이 맞춤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 아래까지 예쁘게 한번 떠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짧은뜨기를 예쁘게 떠주었는데요. 이때 이 짧은뜨기 높이는요, 이 아래에 겉에서 봤을 때 이 구멍 아래 충전기 구멍이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약간의 이게 여기 끝이잖아요.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딱 맞게 하면 예쁘겠지만 카메라에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유를 두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어디만큼 뜨느냐? 짧은 뜨기를 여기까지만 떠줄 거예요. 물론 코수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실과 바늘 힘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도 이제 기둥코 하나, 무조건 시작할 때 기둥코 하나 해주는 거죠. 뒤로 돌려서 첫 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 뜨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면서 너무 딱 맞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올려봤을 때, 자, 보이시죠? 한 이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이 옆에 측면과 한 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또 여기만 이 정도 높이로 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떴으면 원래 이게 이렇게 떠야 되지만 사슬뜨기 이렇게 떠야 되지만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 뒤로 돌려서 지금 여지껏 떠왔던 것만큼만 반대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턱이 생깁니다. 이제 이쪽 부분만 짧은 뜨기를 예쁘게 떠줄 건데요.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뜰 때 이렇게 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맨 처음에 생겼던 이 실꼬랑지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저는 제 경우에는 이게 왼쪽에 있고 이따가 실을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 헷갈릴 것 같다 하시면 여기 맨 처음 부분 앞쪽 면, 연결을 해서 출발해야 되는 면 쪽에 이렇게 표시핀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앞쪽 면에 붙어있고 뒤에서는 이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앞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같은 방향으로 두 번을 가게 되면 무늬가 변형이 돼서 어느 방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저는 8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코를 잡았는데요. 이 아홉 코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뜬 거기 때문에 이 아홉 코를 여기까지 또 떠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구멍에 대보고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살짝 이 구멍보다 좀 높은 위치까지 대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이때 저는 이 실이 끝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사슬뜨기를 해주고 실을 잘라줄게요. 뿅 땡겨서 이제 이쪽은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쪽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반대쪽을 한번 보시면 이쪽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반대쪽은 이 케이스를 보니까 여기는 공간이 넓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떠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전에 이거를 담아놓은데 여기가 앞에 부분이었죠? 이 앞이 붙일 때의 앞뒤가 아니고 바늘을 꽂는 자리의 앞뒤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대놓고 위치를 살짝 봐주세요. 이게 만들 때 제가 만들다 보니까 하드 케이스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코스면 될 것 같네요. 딱 돼서 이 자리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바늘을 꽂은 상태에 살짝 구멍을 넓혀주시면 이렇게 딱 티가 나죠? 이제 이 구멍부터 떠주시면 되는데 아까 표시를 해놓은 부분 앞부분이었죠? 이 끝에서 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실을 걸어주셔야 모양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을 새로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줍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 기둥코 세우죠? 그리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이때 이 아까 방금 연결한 이 실을 같이 짧은뜨기 해주시면 실 정리를 안 해도 돼요. 애초에 이거는 이제 본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본드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실 정리를 대충 할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다 한 코에 한 번씩 또 끝까지 중간에서부터 출발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종에 따라서 뜨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뜨고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끝에서는 이만큼도 줄여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모양을 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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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는 나머지 부분 여기까지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쪽도 이렇게 떠주었는데요. 이때 이 뜨는 높이 양쪽의 단수가 같아야 되겠죠?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같은 기종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더 틀리긴 한데 이거 그냥 통으로 칠 거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단수는 이쪽을 뜬 단수와 이쪽을 뜬 단수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맞췄으면 이렇게 중간에서 끝나게 돼요. 중간에서 끝났을 때 저는 여기가 14단을 떴고 여기도 14단째인데요. 14단을 뜨는 동시에 여기 사이에 코스만큼 사슬뜨기를 잡아줄 건데요. 저는 이 머리 따는 걸 세어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이쪽은 3개예요. 총 6개 더하기 3개를 하면 9개지만 저는 사슬뜨기를 조금 적게 잡아줄 거예요. 제가 뜨는 힘으로 사슬뜨기 개수를 똑같이 맞추면 살짝 늘어지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슬뜨기를 둘, 셋, 넷, 다여 7개만 사슬뜨기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7개 사슬뜨기를 잡아서 코 있죠? 여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이 사슬뜨기 한 거를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7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슬뜨기를 빼뜨기를 한 후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른 방법 쓰셔도 되지만 저는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거 사슬뜨기 한 거를 잘라서 뿅 땡겨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자, 한번 또 살짝 또 대보고요. 잘 맞는구만 하면 이제 아까 우리 여기서 맨 처음에 실을 끊었었잖아요. 마무리했던 실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또 다시 저는 새로 실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뜨던 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할게요. 이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났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끊어져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 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운 것 같네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이때 이거 남는 실들 같이 해주셔도 되지만 방향을 잘 보시고 나서 해줘야 돼요. 방향을 잘 보고서 짧은뜨기를 이렇게 갈아주세요. 아까 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짧은뜨기대로 이렇게 이쁘게 가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여기 사슬뜨기 구간으로 왔어요. 여기서는 총 여기 아래 코수를 여기랑 여기랑 더했을 때 9코였지만 저는 사슬뜨기를 7개만 했었죠? 제 뜨는 힘에는 사슬뜨기가 좀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든 짧은뜨기 9개를 해줄 건데요. 여기 각 코마다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코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슬뜨기 위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7개만. 9개의 짧은뜨기를 해주고 다시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또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다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계속 왔다 갔다 맨 처음에 한이 사이즈대로 또 맞춰서 위에를 떠주면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계속해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딱 대보고 원하는 사이즈가 되었으면요. 마지막에 사슬뜨기 하나를 해서 가위로 잘라서 뿅 땡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털실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다 본드로 붙이면 안 보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그냥 대충만 해주겠습니다. 실 정리는, 대충만. 제가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해갖고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꼬불탁꼬불탁한 거를 다림질로 예쁘게 펴줄게요. 자, 이렇게 다리미를 펴주면 이렇게 좀 평평해져서 스티치를 하기 조금 편안한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준비해둔 이 빨간색 실 있죠? 이 바느질을 하는 무늬를 넣는 실은 뜨개질을 뜬 실보다 좀 두꺼운 실이 예쁜 것 같아요.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실을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빨강색 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실을 적당히 잘라서, 잘 보세요. 손가락에 한 번, 두번 감아서 이거를 동그라미 뜨듯이 이렇게 빼서요. 이 원형 사이로 이 매듭, 이 꼬랑지실을 이렇게 넣어줄게요. 쭉 당겨서 매듭을 크게 지어주겠습니다. 바느질을 할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케이스가 앞이 있고 뒤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붙여줄 건데요. 때문에 아무 데서나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칸 정도 떼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세요. 한 이쯤이 좋겠네요. 그쵸? 뒤에서 앞으로 돗바늘을 통과. 그다음에 이 바늘 땀 길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한이 정도를 건너가겠습니다. 두칸 정도를. 이때 이 실을 조금 이렇게 조금 살짝살짝 너무 울지 않게 당겨주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이 구멍구멍마다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꽁꽁꽁 당겨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테두리랑 여기 외곽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끝까지 다 해주셨으면, 이 끝에서는 여러분 스타일에 따라 틀릴 텐데요. 이 끝에서, 물론 이 외곽쪽, 아예 끝에다가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안쪽에다가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짧은뜨기 들어가는 이 구멍구멍을요, 일정하게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저는 한이 정도로 중간에 구멍 하나를 지나서 이렇게 스티치 무늬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예쁘게 한번 넣어 보세요. 근데 실 두께가 달라서 그런지 스티치 느낌도 조금 달라요. 그쵸? 자, 이렇게 예쁘게 스티치 무늬를 넣어주고요. 제 경우에는 아까 두 칸씩 건너갔더니 너무 스티치가 안 예뻐서 풀고 다 다시 했어요. 한 칸씩 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되었으면 가위로 적당히 잘라서 이 뒤에서 매듭을 주시면 되는데요. 매듭 그냥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대충 한 번만 대충 해주셔도 돼요. 왜냐? 우리에겐 본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충 매듭을 지어주세요. 실도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스티치 모양의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핸드메이드 라벨을 하나 붙였는데요. 여기도 하나 붙이려고 하니까, 아, 이 빨간색이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 여기는 이 라벨을 이 색깔로 하나 붙여줄까 합니다. 이 라벨을 예쁘게 꿰매주세요. 제가 만든 이 소가죽 가죽 라벨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집 근처 가죽 공방에 가서 주문 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집 근처 가죽 공방에 가셔서 주문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예쁘게 이제 라벨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케이스에 붙일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딱딱한 데가 붙였는데, 젤리 케이스는 이렇게 물렁물렁해갖고 붙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본드 있죠? 이 다용도 본드를 이렇게 케이스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근데 이때 조금 대충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테두리에는 꼼꼼하게 안 하셔도 돼요. 테두리는 또 다른 작업이 또 있기 때문에 본드를 이렇게 대충 뿌려줍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이 골무 있죠? 이 골무로 문질러 줄 건데, 여러분들은 뭐 카드나 뭐 장갑을 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본드를 조금 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펴서 발라주세요. 붓으로 칠하듯이. 이제 이거를 이 위에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부착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 우리 쓰고 남은 이런 꼬랑지 털들 있죠? 이런 거를 안으로 좀 밀면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드는 순간 접착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붙이고 나서의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붙이고 실들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젤리 케이스라서 잘안 붙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눌러주겠습니다. 이거는 까만색이라서 몰랐는데 뒤집으니까 엉망진창이네요. 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살짝 굳혀야 돼요. 이것도 안 넣었네.
이 상태로 살짝 굳은 후에 2차 순간 접착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순간 접착제 작업을 지금 바로 해줄 건데요. 이게 젤리 케이스에 하니까 조금 작업이 조금 힘드네요. 여러분들은 하드 케이스로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게 뚜껑이 안 열려서 그냥 부득이하게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 접착제는요. 이렇게 폰 케이스를 비스듬히 세우면 이 끝에가 좀 펄렁펄렁해요. 이 펄렁펄렁한 부분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본드를 많이 하시면 이 실이 젖어서 색깔이 변하니까요. 적정량만 해서 이렇게 다른 부품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실 때 젤리 케이스 이렇게 휘면서 눌러주시면 되고 하드 케이스에서 붙이실 때는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감싸듯이 붙여주시면 돼요. 순간 접착제이기 때문에 금방 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좀 딱딱해지면서 작업이 끝나요. 꼭지점 모서리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떨어뜨려서 이거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끝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순간 접착제로 테두리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더 좋은 액세서리용 본드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전체 테두리를 예쁘게 작업해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젤리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막 떨어질 것 같고 제대로 예쁘게 부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스티치 케이스를 만드실 분들은 젤리 케이스보다는 하드 케이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폰 케이스 완성됐어요.